First of all,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ay hello to my Taiwan fans. And I think last year has been so tough for every one of us. So I just wish that we stay cool and healthy and positive, and 2021 will bring us more peace and joy. And that's the only wish for the next year.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니의 카일라. 혼자서 샤워하면서 우는 스타일인데, 혼자서 샤워하면서 울면서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꽂힌 술이 샴페인이거든요. 샴페인을 마시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캐롤을 365일 틀고 샴페인을 마시는 그런 취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멀리 보지 않거든요, 계획을. 그냥 당장 앞에 있는 걸 잘해내자,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말자, 그냥 딱 이 정도만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실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은 모티베이션이잖아요. 그 모티베이션을 딱 제대로 갖고 오니까 조금 더 만족스러운, 조금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 같고 상당히 만족합니다. 저의 20대보다 지금 30대가 더 좋거든요. 요 wanna see me more? Please follow L Taiwan. Bye, 再见. 新年快乐. I love you.